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하자 과거에 인천에 오라는 소리 또는 인천으로 이사간다는 사람에게 안 된다 가지 말아라 또는 본인을 보고 인천 오라는 소리는 싫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이재명 후보의 기반이 이 성남과 뭐 이 인천 지역 경기도에 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인천 계양에 가나? 그러니까 그게 아주 쉬운 곳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만 그래야만 본인이 재판 또는 체포 뭐 이런 것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방탄 출마 방탄 출마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고 구속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인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려고 그래서 출마한다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그 인천이냐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본인이 SNS에서 글을 올렸던 것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도 본인의 트위터에서 자신의 팬이라고 밝힌 이용자가 인천 쪽에도 출마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싫어요 크크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2016년 2월 달에는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했다고 밝힌 한 트위터 이용자에게 아니 어쩌시려고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돌아오라. 이게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 인천 비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인천 비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은 이런 자신이 받고 있는 오역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를 잔뜩 넣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정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천 계양상 야외 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 제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출마 회견문을 읽던 도중에 제가 성남시장 재선하고 있을 때 인천시장으로 오란 말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때 내가 왜 그런지 아시나 이렇게 말하면서 인천시장이 엉망이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8년 전 일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인천의 유모 시장이 저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시 버리고 인천으로 오라고 하면 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 유모 시장이라고 하면은 인천시장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정복을 까면서도 그때 당시 인천으로 오라 그러니까 싫어야 했다는 이유가 인천시장이 엉망이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이 뭐라 그럴까요? 경광부회가 아닐까? 이런 엉터리 해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들어봐도 자 이렇게 시장 때문에 안 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천시장 때문에 안 갔다라는 소리를 써야지 그런 거 전혀 없다가 인천으로 와서 출마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때는 인천의 지역 비하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지금 와서 인천 계양에 출마하면서 자 그때 싫어요 했던 것은 인천의 유정복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야말로 갖다 붙여도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부자연스럽고 말이 안 통하는. 그래서 자 이들은 정말 선전선동을 잘하는구나,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유전복 전 시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지금 출마를 했고 박남춘 이 현 시장과 리턴 매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재명은 또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다고 하길래 슬퍼요라고 말했길래 그래서 그냥 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자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다고 슬퍼요 말하길래 유정복 인천시장일 때 가면 힘드실 텐데 그냥 가지 말고 눌러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천 폄하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인천으로 간다는데 빨리 돌아오라 한 게 어떻게 한 게 시민이 인천으로 가는데 시장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슬프다 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보통 시민들이 이 시장 그 지역에 이사를 가거나 갈 경우에 그 시장 때문에 힘들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정치인 정도라면 자 저 시장 때문에 뭐 저 정치인 때문에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아니 지금 여기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자 나는 이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다 하니까 빨리 돌아오라 이야기를 해놔놓고 지금 와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 그때 성남 인천시장이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돌아오라 했다. 자 이런 코미디 같은 변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이재명은 낯이 뻔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낯이 뻔뻔하다. 두껍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니 어찌 살려고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빨리 돌아오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말 그 이재명의 변명 그것도 뭐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선거 있는 상황이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자 어떤 누구누구가 그때 시장을 했고 또 지금 시장을 나오니까 그때 그 사람이 시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게 이사 가면 힘들어진다. 세상에 이런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때 그분의 시정평가가 전국 꼴찌였다. 그런데 창피한 줄 모른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정을 잘못한다고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이 거리로 이사 간다고 할 때 거기 돌아와라 이런 소리를 합니까? 정말 인천 지역이 뭐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돌아오라 이야기를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 자기 들보가 이만한데 남의 눈에 티끌 찾아서 막 손가락질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장동에서 해먹고 공흥지구에서 해먹고 부산 LCT에서 해먹고 그래서 온몸이 오물로 덕지덕지한 사람이 도둑 막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튕겨서 먼지 묻었다고 나를 도둑놈으로 몰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냐 이렇게 마구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은 본인이 해먹어 놓고 이걸 거꾸로 대장동에서 해먹고 어디서 해먹고 자 이게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실패도 했고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에 출마하면서 지금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이재명이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저를 부정부패라고 하는데 그거 계속 찍다 보면 자기 발등에 피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모셔야 할 사람에게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모셔야 할 사람 바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자, 자신을 비방하려고 끌어다가 쓴 잣대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그동안 수차례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그래서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지칭받고 있는 이재명. 왜냐하면 그 대장동은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 때 개발했고, 그 개발 관련해서 수천억 원을 민간인 몇 명에게 돈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이런 사업이다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러나 본인이 이 비판을 받자 거꾸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뜨아하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후한무치하구나. 이 막다른 골목에 다르면 그야말로 찌가 고양이를 물듯이 그렇게 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의 그 상황인식이 어떻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 출마를 해놔놓고 이 지금 싫어야 했고 과거에 인천을 간다는 거 싫다고 해놔놓고 지금 와서 인천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하니까 자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와서 아 그때 시장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싫다고 했다. 자 이 말을 곧대로 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이재명을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찍어주려고 하는 뭐 극렬 지지자들 외에는 자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인천 시민들이라면 이런 판단을 할까? 정말 끔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